가수 겸 작곡가 유재환이 유서영 씨에게 글을 남겨 충격을 자아냈다. 유재환은 그만 인생에서 하차하려 한다. 어린 나이에 과분한 사랑도 받아봤고 나이 들어 대국민 분노도 받아보고 정말 무엇이든 다 받았던 그 경험 저에겐 가장 잊지 못할 추억들일 것. 이라며 어쩌다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을까?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또 피해자분들 제가 죽었다 깨나보니 진심으로 변제하고 싶다. 한 분 한 분 카톡 전화 등등 드릴게요. 5일 동안 정말 열꿈 꾸다왔다며 처세술 같은 것 안 한다. 이런 걸로 동정 이미지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행동. 여러분에게 약속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라고 적었다. 특히 기억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날 가장 사랑해주던 명수형, 보성이형, 미피형, 은희누나, 신영누나, 윤영민형, 특히 윤도현 형님, 그 외에도 방송하며 만났던 형과 누나들 동생들 모두 너무 기억에 남는다. 라면서 다수의 연예인 지인들을 언급한 것. 한편 유재환은 최근 작곡비 사기 논란과 성희롱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재환이 과거 코인으로 10억 정도 잃었다고 고백했다.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작곡비 사기 및 성추행 의혹으로 집단 고소 위기에 놓인 방송인 겸 작곡가 유재환을 인터뷰한 영상이 공개됐다. 유재환은 해당 의혹에 대해 콜라를 마시려고 콜라를 사서 따고 마신 거다. 다시 닫고 환불해달라는 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총 몇 명에게 작곡비를 받았냐는 질문에 170여 명에게 받았고 환불을 요구한 피해자는 60여 명 정도 된다. 비용은 7만 8천만 원 정도다고 답했다. 유재환은 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사실처럼 흘러가는 것은 좀 억울하더라. 피해자가 100여 명이나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개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코인으로 10억 정도 잃었다. 2021년도쯤 10억이 있었다. 코인으로 인해 파산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논리가 생기는 건 싫었다고 말했다. ...탈퇴했다. 그룹 위키미키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한다. 위키미키는 오는 12일 새 디지털 싱글 코인시 데스티니를 발매한다. 이와 관련 소속사 판타지오는 IMBC 연예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지난 6일 오후 위키미키 공식 SNS를 통해 완전체 신곡 발매를 공식화하는 이미지가 베일을 벗었다. 공개된 이미지는 8 멤버가 손을 잡고 푸릇한 초원위를 달리는 모습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진들로 채워졌다. 이미지와 함께 업로드된 우연히 만나 운명을 꿈꾸며 찬란히 빛났던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며 라는 문구는 그동안의 추억을 마무리하며 위키미키의 마지막 인사를 암시해 뭉클하게 만들었다. 공개된 신곡명 코인시 데스티니는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코인사이드와 운명을 뜻하는 데스티니의 합성어다. 우연히 만나게 되었으나 멤버와 팬은 하나가 될 운명이었다는 의미를 내포해 팬들을 향한 위키미키의 각별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한편 위키미키가 팬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인 코인시 데스티니는 오는 1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배우 서현, 이선빈이 제69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6일 소녀시대 서현이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6일 현충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령과 순국선열의 명복을 빕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태극기 사진을 올렸다. 서현은 지난 현충일 3.1절 광복절에도 애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뜻깊은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선빈도 대한민국 호국 영웅 기억하기 여러분도 함께해요. 라며 여성의용군에 대해 알렸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힘을 합쳐 캠페인을 펼친 것. 이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모든 호국 영웅분들 그리고 여성의용군을 꼭 기억해주세요. 라며 순수한 애국심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여성의용군의 사진들을 함께 게재했다. 유리는 자신의 SNS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기사 때문에 여러 커뮤니티에서의 댓글 상태가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글을 남겼다. 최근 자신의 근황을 설명하며 여성인 친구를 거의 내 남자친구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이혼 반년 만에 열애 중인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 이와 관련해 유리는 중학교 때부터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여자인 친구라며 문제될 게 없다 생각해서 업로드했다. 더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배우 현빈 손예진 부부의 신혼집이 70억 원의 매물로 나왔다. 현빈 손예진 부부는 최근 구리시 소재 펜트하우스를 70억 원의 매물로 내놨다. 매입가보다 약 22억 원 높은 가격이다. 현빈은 해당 펜트하우스를 48억 원에 매입한 바 있다. 방 4개와 화장실 4개 구조로 옥상 정원을 포함한 공급 면적은 126평에 달한다. 잔금은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2년 3월 손예진과 결혼식을 올린 현빈은 이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배우 박보검이 수지와의 달달한 투샷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박보검은 영화 원더랜드에 함께 출연한 수지와 다정한 모습을 뽐냈다. 두 사람은 애정이 듬뿍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관객들의 과몰입에 힘을 싣고 있다. 이를 본 팬들은 사진만 봐도 울컥한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다. 둘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더 애틋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원더랜드는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복원하는 영상통화 서비스 원더랜드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다. 박보검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정인수지의 남자친구 태주를 연기했다. 배우 이연희가 임신 소식을 전했다. 7일 이연희 소속사 사람 엔터테인먼트 측은 IMBC 연예 이연희 씨 가정에 감사하게도 소중한 새 생명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연희는 올 9월 출산 예정이다. 소속사는 많은 축복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결혼 4년 만에 임신 소식이다. 이연희는 지난 2020년 6월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했다. 김계란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6월 8일 김계란이 자신의 SNS를 통해 스케줄 이동 중 교통사고로 인해 머리와 어깨쪽 골절로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나 좋은 일이 더 있으려고 몇 년간 인생 왜 이렇게? 라고 한 후 당분간 꽤 길게 휴식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다. 김계란은 다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겠습니다. 라며 씩씩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어깨 골절 하체 떡상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고경표의 남다른 패션 감각에 동료들이 탄식했다. 9일 고경표는 자신의 SNS에 거울 셀카를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봄을 연상케 하는 연두색 가디건에 반바지를 입은 고경표가 선글라스와 검은색 가죽 구두를 신고 남다른 패션 감각을 과시했다. 공효진과 권혁수는 제일 큰 문제는 검정 구두야. 목욕탕에서 수세미 입고 가셨다고 난리 났어. 빨리 돌려드려라고 말했고 조연아는 자유로운 경표라는 반응을 보였다. 축제 무대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최근 비비는 자신의 SNS에 분위기 신나게 하려고 나쁜 엑스 노래하기 전에 하는 악동 같은 멘트가 항상 있었다며 이번 무대에서 너무 흥이 돋아 평소 하던 멘트가 잘못 나간 것 같다고 글을 남겼다. 비비는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쁘게 봐달라며 불편했을 관객 팬들에게도 사과했다. 앞서 비비는 지난 4일 남서울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자신의 노래 나쁜 엑스를 열창했다. 무대에 오른 비비는 노래를 부르던 중 관객들에게 학교 재밌냐? 학교 싫은 사람? 학교 X 같은 사람? 내가 나쁜 X 하면 미친 X 해달라는 멘트로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곽튜브가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비스트를 만나고 온 소감을 전했다. 최근 곽튜브는 자신의 SNS에 미국의 미스터비스트와 한국 비스트랑 만나고 왔다. 영상은 7월에 올라온다고 한다. 즐겁게 찍고 왔다고 글을 게재했다. 미스터비스트 크루인 논란 한생가 찍은 셀카도 공개한 곽튜브. 정신없어서 지미 미스터비스트와는 사진은 못 찍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를 본 팬들은 한국의 비스트 폼 미쳤다. 미스터 비스트 성공했네, 자랑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미스터 비스트 지미 도널드슨은 SNS에 세계 각지 유튜버들과 찍은 단체 사진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유튜버로는 곽튜브가 출연했다. 유튜버 랄랄이 수중만삭 촬영 과정을 공개했다. 랄랄 유튜브 채널에 남편이랑 수중만삭 촬영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랄랄이 11살 연상 남편과 수중만삭 촬영 과정을 공개했다. 랄랄은 남편에게 우리 물속에서 키스하자. 물 안에서 혀내밀어. 알겠지? 우리의 지난 사랑을 보여주자라고 말하자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랄랄과 남편은 철저하게 안전교육을 받은 뒤 수중 촬영에 돌입했다. 촬영이 끝나고 랄랄은 물놀이를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도 쉽지 않다. 진짜 프리다이빙하고 이런 분들만 가능할 것 같다. 나도 물을 진짜 좋아하는데 쥐도 많이 났다라고 전했다. 변우석이 일부 몰지각한 극성 팬들의 사생활 침해 행위로 연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9일 대만 매체 자유시보는 대만 팬미팅을 위해 입국한 변우석이 사생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변우석의 사생들은 하루에 10여 대가 넘는 차를 빌리고 변우석이 묵는 호텔까지 찾아가 한층씩 엘리베이터를 누르며 위치를 캐내려 했다고. 또한 팬미팅 종료 후 방문한 식당까지 팬들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생활 침해 행위가 반복됐다. 비공개 스케줄인 드라마 종영 인터뷰에도 해당 장소 앞에 일부 팬들이 진을 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진의 전역을 앞두고 소속사가 안전사고 데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1일 빅히트 뮤직은 진은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다며 전역일은 다수의 장병이 함께하는 날이다. 당일 별도의 행사는 없으며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알렸다. 이어 진을 향한 따뜻한 환영과 격려는 마음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팬 여러분이 진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에 늘 감사드린다.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현재 7인 멤버 전원이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이다. 진, 제이홉, RM, 지민, B, 정국 등은 현역 복무 중이며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마청진은 2022년 12월 가장 먼저 입대해 오는 12일 전역한다. 그간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한 그는 오는 13일에는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펼쳐질 오프라인 행사 2024 페스타에 참석, 직접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 최강야구 직관 티켓이 매진됐다. JTBC 최강야구 2024 시즌 세 번째 직관 경기 티켓이 이변 없이 전석 매진됐다. 티켓 예매를 위한 동시 접속자 수는 45만 명으로 다시 한번 신기록을 세웠다. 11경기 연속 매진이다. 이번 경기는 롯데자이언츠와의 시합으로 올 시즌 처음으로 펼쳐지는 프로구단과의 맞대결이자 전 시즌 통틀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경기로 야구 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오는 6월 16일 오후 6시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진행된다. 이영애가 쌍둥이 자녀와 함께 국외 취약계층 아동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5,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영애는 TV조선 특집 방송 나누는 행복 희망 플러스를 통해 희귀질환과 뇌손상으로 병원 치료가 시급한 초은이와 하준이의 사연을 접하고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영애의 쌍둥이 자녀 정승권 군과 정승빈 양도 각각 50만 원씩 기부했으며 총 5,100만 원의 기부금이 굿네이버스에 전달됐다. 기부금 전액은 초은이와 하준이의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영애는 굿네이버스에 두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방송에 소개된 두 아이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승권이, 승빈이와 함께 소외된 아동의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배우 최진혁이 이정은의 미담을 공개했다. 최진혁은 이정은에 대해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챙기시기도 하고 유관순 같다라며 후배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일이 없는 선배들을 위해서도 되게 많이 노력하신다라며 미담을 전했다. 이어 최진혁은 제작사에서 회식을 시켜주겠다고 한 게 계속 미뤄졌다. 그러다가 이정은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사비로 200명 정도 회식 자리를 만들었다. 사실 그때부터 좀 친해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정은지는 이정은의 통 큰 카드 때문에 친해진 거냐라며 농담을 건네 웃음을 자아냈다. 루머를 부인하며 뒷이야기를 전했다. 고준희는 6월 11일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수재의 콘텐츠 아침 먹고가 2에 출연해 버닝썬 논란을 둘러싼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준희는 버닝썬 루머를 언급하며 솔직히 얘기하면 버닝썬에 왜 내가 나오는지를 잘 모르겠고 난 버닝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승리와 찍힌 사진에 대해 W잡지 유방암 캠페인 행사를 간 거다. 그 친구가 그 당시에 저랑 같은 기획사였고 셀카 하나만 찍어달라고 해서 한 장을 찍어줬다. 근데 저는 그 친구와 SNS 마팔이 아니어서 그 사진을 올린지 몰랐다. 한참 시간이 지나 버닝썬 사건이 터지는 걸 신경 쓸 수 없었다. 그 당시에 드라마를 찍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털어놨다. 한편 고준희는 지난 2019년 마약, 성범죄 등이 이뤄진 강남 유명클럽 버닝썬 사태와 연관 있다는 소문에 휩싸여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최현우가 싸이비 종교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밝혔다. 1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최현우가 출연했다. 이날 최현우는 뜻밖의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 5-60세 되는 남자가 마술을 배울 수 있냐고 전화가 왔다. 제가 전문적으로 레슨을 하지 않아서 매직숍을 가거나 유튜브로 배울 수 있다고 권했는데 제가 아니고 비밀스럽게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
실제로 만났는데 사이비 종교였다고 말했다. 마술로 신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어려웠다. 그런데 레슨 한 번에 1억을 제시하더라. 비슷한 사례의 요청이 1년에 몇 번씩 온다. 사회적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사이비 종교도 있어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고, 김구라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너를 항상 감시하는 거다라고 해 최현우를 폭소케 했다. 방송인 홍석천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홍석천은 최근 예전에 생겼던 폐에 염증이 다시 재발한 듯하다 라며 기침도 심하고 잠도 못 자고 마음도 아프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 인생은 참 슬프다면서도 일로 운동으로 이겨내자, 빨리 건강도 다시 찾자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홍석천은 이와 함께 약 봉투가 담긴 사진 한 장을 공개했는데 약 봉투에는 여러 종류의 기침 가래 약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